아, 지금부터 IDS홀딩스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등록 기사 삭제 관련하여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과 관련하여 그 기사 거래, 배임 수재 등 1차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회를 맡고 있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고발하고자 하는 이 사건은 IDS 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아주 부패하고 아주 무능한 검찰과 경찰과 언론 권력과 모든 이 나라의 어떤 권력 집단들이 유착된 아주 추악한 사건입니다. 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그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오늘 이 수사가 이루어졌던 관광 보고들을 오늘은 그 이민석 변호사, 이민석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인 이민석 위원장 이민석 변호사와 그리고 관련 피해자들 그리고 머니투데이의 전직 기자가 양심 선언과 같은 형식으로 이 홍성근 대표의 어떤 그 비리에 대한 또는 아니면 이 사건 관련된 이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IDS 홀딩스 사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IDS 홀딩스 그 대표가 김성훈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자가 지금 현재 그 징역 15년으로 청성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인 이 홍성근은 이 머니투데이 그룹의 회장으로 머니투데이, 뉴스원, 뉴시스 등 경영 전반에 대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이 자입니다. 이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홍성훈이 2014년도 672억 원의 유사사기 수신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672억 원으로 끝날 사기 사건을 무려 1조 원이 넘는 1만 명이 넘는 1만 2천 명의 피해자와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그 이 피해 사실이 되면서 50여 명이 그 이 자살을 하거나 이 사망에 이르게 한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갖다가 가능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면 이 홍성근이라고 하는 머니투데이 회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사를 양심적인 기사 강창현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을 갖다가 보도를 해서 이 사건을 670억에서 멈출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돈을 받고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기사를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1조 원이 넘는 그 대형 게이트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많은 정치인들, 검찰, 경찰, 그리고 언론이 합작을 한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고발하게 되는 이 머니투데이 회장은 형사적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민사 소송에서는 추가 발생한 1조 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엄중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사실을 수년 동안 이 사건을 취재해왔던 저희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인 이민석 변호사가 상세한 그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기자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언론이 썩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하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기레기란 말도 하는데 이건 기레기를 넘어서 아예 IDS 홀딩스 피해자들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런 짓을 언론이 동조했다는 겁니다. 여기 일단 IDS 홀딩스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5일 IDS 홀딩스의 대표인 김성호는 672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김성호는
672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그 2년 동안에 무려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도저히 상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기간 중에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공범은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672억 원의 사기를 친 김성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구속시키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김성원이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으면서 사기쳤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성원이 1조의 사기를 칠 때까지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론입니다. IDS홀딩스 김성원은 언론에다가 IDS홀딩스 홍보 기사를 내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672억 사기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1조 원대의 사기를 친다는 것을 뉴스원의 강현창 기자가 폭로했고 계속적으로 뉴스원에서는 IDS홀딩스가 재판 중에도 사기를 친다는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IDS홀딩스가 사기를 친다는 기사는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기사가 삭제가 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IDS홀딩스의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간 기사마다 삭제되고 올라간 기사마다 삭제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IDS홀딩스 사기에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뉴스원의 기자인 강현창 기자는 2015년 5월 8일 IDS홀딩스가 재판받으면서도 사기친다는 제보를 받고 사기치는 현장에 잠입취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현창 기자는 그 자리에서 IDS홀딩스 공범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강현창 기자는 뉴스원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IDS홀딩스는 재판 중에도 사기치고 있고 심지어는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편집국장으로부터 재갈을 얻어 데스크에 재갈을 얻어서 기사를 뉴스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 기사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기를 폭로하기 위해 잠입치지 않은 기자를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의 기사가 삭제된다는 것은 세계 언론사에 존재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그런 짓을 한 것이 바로 뉴스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에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IDS홀딩스에서는 뉴스원에 기사 삭제 압력을 집어넣고 그 기사 삭제 압력을 한 것이 바로 머니투데이의 회장 홍성근이었습니다. 제가 홍성근과 IDS홀딩스의 그 로비에 증거를 하나하나씩 불러보겠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 나있냐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조사 작성에 2017년 12월 2일자 수사보고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머니투데이 회장과 IDS홀딩스의 커넥션을 알면서도 무려 1년 6개월 동안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뒀던 것이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서는 그 사기 청탁을 받고 기사를 삭제한 범행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탁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문자에 얘기합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하고 운동 중입니다. 기사 어제 다 내리기로 했는데 유곡장이 이번에서 월요일 다 내리도록 합시다. 홍성근 회장에게 부탁해보자고요. 이런 식의 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IDS홀딩스에 사기를 폭로하다가 폭행을 당한 강현창 기자에 대해서 IDS홀딩스에서는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강현창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뉴스원은 내가
강력히 홍성근 회장 찾아가서 항의해서 강현창을 매장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뉴스온의 국장인 유승호는 아이디어스홀딩스 측에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강현창에겐 앞으로 IDS 관련 게시판에 글 올리는 등 하지 말고 관심 자체를 끊으라고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같이 일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승호 올림. 너무나도 황당한 일입니다. 바로 사기꾼과 언론의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1조 원대 사기 사건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IDS홀딩스 피해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기를 당한 것이고 사기 액수는 1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50명이 사기를 당하여 자살하거나 거의 지병이 악화돼서 죽어갔습니다. 바로 사기는 살인입니다. 이런 살인 행위에 동조한 것이 바로 기획이라고 말하기도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원이고 그리고 뉴스원의 회장인 홍성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나 분노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피해자들과 우리 시민단체는 언론이 썩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폭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분노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검찰의 기록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2017년 11월 2일 날 검찰에서는 분명히 IDS홀딩스와 뉴스원의 커넥션이 있다는 걸 수사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걸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내부 제보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제보한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이 들어온 언론과 사기꾼의 커넥션을 폭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홍성근과 그리고 IDS홀딩스의 주범인 김성훈을 각각 배임 수재, 배임 중재로 고발할 것입니다. 검찰이 덮은 거 이번에 경찰이 확실히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검세를 믿을 수 없어서 그나마 우리가 경찰까지 온 겁니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사기꾼과 홍성근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덮은 개같은 검사 새끼들까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한번 외치겠습니다. 기사거래 홍성근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지금 배임 주제와 관련해서 IDS 사건에서 이전에 그 미수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18년 5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IDS홀딩스 고발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를 써주면 내리겠다고 회의한 시사주간 편집국장 김도훈, 영업 담당 이사 임성희 씨에게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에게 기사를 내리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회유한 미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비해서 이 사건 얼마나 엄중하냐면은 당시 500만 원 제시했는데 5천만 원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또한 이 기사가 실제로 한두 건이 아니라 많은 기사들이 내리면서 1조 원의 피해를 발생한 엄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구속수사가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만약에 구속수사가 안 되거나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다면 저희 정의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 국민적인 저항을 갖다가 받게 될 엄중한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겁니다. 네, IDS홀딩스 피해자입니다. 지금 12,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50여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머지 많은 분들도 지금 시름시름 앓고 다 아주 지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기 나오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수술날 받아놓은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 이런 썩은 언론까지 합세한지는 몰랐습니다. 이 홍성근 똥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이 언론인 언론사는 이 땅에서 어세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하루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공동대표 김장석 공동대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참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나라 사법 또 이 나라 진실을 밝혀야 될 언론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서 심각성이라든가 엄중성이 피해자와 피해 1조 원이 넘는 피해 피해자가 12,000명 또 5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사법기관이 범죄자와 결탁을 해서 이를 비호하고 또 왜곡시키고 또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야 될 언론이 이를 덮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600억에 지나지 않았던 피해액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기하급수적으로 피해액이 발생합니다. 공정한 사법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드골 대통령은 언론의 임무에 대해서 도덕을 상징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법이 신분이나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왜곡되는 순간 국가사회는 부패하고 국민들은 고통이 허덕인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연유로 해서 선진사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법이 이권이나 뇌물에 관여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문책하고 축출해야 된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재야 시절에 언론이 바로 설 때 국민들은 밝은 빛에서 살 수가 있고 언론이 권력의 신전으로 전락할 때 국민들은 어둠에서 허덕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두 권력기관이 범죄 집단과 결탁해서 범죄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오도화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검찰에 그간에 수없이 본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들은 두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일신의 영달을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믿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경찰에 다시 한번 본 사건을 수사 의뢰하고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특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적당불기 자세로 본 사건의 실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한번 외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홍성군은 1조 원을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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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희 시민단체와 아이디스홀딩스 피해자연합회가 이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범죄자들이 약 3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 한 2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실형을 갖다가 선고받을 예정인데, 이 홍성근은 그 중에서 아주 악질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10년 이상과 1조 원 이상을 반드시 선고돼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머니투데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나쁜 기업인가. 전직 머니투데이 기자 방식 기자가 증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1월 머니투데이 입사해서 2011년 1월에 퇴사를 한 박응식입니다. 제 입사할 때 37살이었고요. 제 퇴사할 때가 아마 비슷한 그 47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은 이슈앤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작년 9월에 설립을 해서 지금 대표로 일하면서 직접 취재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 불과 얼마 전에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의 언론농단을 폭로했던 그런 경험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다시 이런 언론사의 기사거래 의혹과 배임수재 문제를 폭로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자괴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가 제 친정임에도 불구하고 홍성근 회장을 제가 잘 압니다. 2001년 8월 입사 당시 저를 면접시험을 봤던 당시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이었고 많은 그 연봉 협상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인물인지를 제가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제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근은 모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언론계를 떠나야 한다. 물론 대표이사 회장에서 몇 년 전 물러났지만은 지금도 현재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교보 빌딩에서 개인 사무실 차려놓고 머니투데이와 뉴스원, 뉴시스 같은 계열사의 간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경영을 지금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윤지호 꽃다발 논란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현장에 머니투데이, 뉴스원, 뉴시스 기자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자신을 방어하게 급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홍성근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석고 대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사 거래를 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받은 그런 언론계의 고질적인 관행의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우리 이민석 변호사나 김상민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단계 금융사기꾼들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이 심각성에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침묵할 문제가 아니고 대국민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머니투데이 미디어 그룹 구성원들에게 제가 촉구합니다. 홍성근에게 기자의 자존심과 언론 윤리를 저버린 책임을 머니투데이 구성원들이 물어야 합니다. 왜 지금 홍성근 같은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언론인 때문에 머니투데이 구성원들이 같이 도매권으로 넘어가서 기자적인 평판이 저렇게 땅바닥에 추락했는지 구성원들에게 촉구합니다. 홍성근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네 번째, 차제에 한국 언론계는 고질적인 기사거래 관행에서 관행을 건절하고 광고주가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경제지를 비롯해서 한국 언론이 기사거래 한다는 것은 이미 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공정성을 의심받고 기자들이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머니투데이 근무하면서 그런 유혹, 그런 압력 받았지만 저는 그것 싫어서 단 한 번도 광고 업무에 제가 뛰어든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꾼으로부터 기사 삭제 제안을 받고 기사 거래를 한 홍성근과 Y국장, K부장은 역시 대국민 사과 소문해야 됩니다. 이거는 홍성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뉴스원의 편집국장이었던 Y국장, 지금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MTN 방송 사장입니다만 그런 홍성근 회장의 오너가 사주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평생 기자생활 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기자사관학교라고 하는 한국의 출신들이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데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 8월에 입사하기 전에 안티 LG카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당시 20개 시민 참여연대를 비롯한 20개 시민 소비자단체와
정말로 치열하게 안티 LG카드 운동을 하면서 LG카드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1인 시민 운동가였지만 저는 당시 PD수첩이나 KBS 7 60분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모든 피해사를 제공하고 심지어 카드사들이 어떻게 불법 영업하고 있는지 그런 내부 고발 사례까지 다 입수를 해서 그야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사회 적어도 카드사의 불법 영업이나 또는 채권 추심 같은 이런 문제를 근절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반드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머니투데이에서 저를 입사를 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저는 신용카드 전문 기자가 되어서 이 문제를 좀 더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저는 이용만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니투데이 홍성근은 저를 신용카드 기자로 시킬 생각도 없었고 단지 카드사를 겁주고 협박하기 위해서 저를 기자로 뽑았던 것입니다. 2003년도 LG카드 결국은 다 망하고 LG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LG그룹이 휘청거리고 국가 유동성 위기가 오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당시 카드사로 출입을 했던 저희 선배 기자가 저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러더군요. 당시 제가 모니터 입사하니까 카드사 홍보 담당자들이 그러더랍니다. 카드사 다 죽이려고 모니터에 작정했구나.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가장 많은 카드사의 비리와 가장 많은 카드사의 불법 행태를 영업 행태와 채권 추심 행태를 다 알고 있는 박응식을 기자로 데려간 것은 카드사와 한판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와 그랬다는 겁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박응식은 카드 기자 시킬 일 없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37살의 나이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신용카드 기자 못했고 뭐 시킬 생각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저는 홍성근의 인간성, 홍성근의 돈이면 뭐든지 다 영혼도 팔아버리는 그런 더러운 작태를 제가 사실상 그때 처음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다단계 금융사기꾼들 손을 잡고 기사를 팔고 거래를 하고 삭제를 하고 때로는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어떻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영활동하는 기사 업체와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들하고 거래한답니까?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언론의 수치입니다. 저는 제가 이 일로 친정에 있는 머니투데이를 공격한다는 비난을 저는 휩쓸 수 있지만 적어도 기자적인 양심, 언론의 윤리 이 차원에서 반드시 단죄되어야 마땅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한번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홍성근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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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것 같이 이 홍성근이라고 하는 그 이 머니투데이 언론인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사기꾼과 같은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범죄를 범죄자를 갖다 응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적폐 검찰이 더 문제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수사 결과를 보는 것처럼 이미 검찰이 다 파악하고 있던 돈 거래가 있다는 사실들이 문자 기록들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다 문자 기록들을 복원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덮은 것은 직무유기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그 검찰 담당 검사놈을 반드시 저희가 이 검사 김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사놈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저희가 물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고발이라고 한 겁니다. 저희가 이 기사 거래를 했던 배임 수재와 배임 증여에 대한 1차적인 가장 큰 책임자가 두 명이고 그러니까 IDS 홀딩스 회장과 그리고 그 이것을 돈을 갖다 받고 증여받은 홍성근이 이 두 명을 일단 대표로 고발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이 관련자들 줄줄이 저희가 고발에 나설 겁니다. 현재 31명이지만 우리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을 봐서 약 200명이 넘는 자들이 범죄 이 사건 IDS 홀딩스와 관련하여 줄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베일러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라고 하는 다단계 유사 사기 사건과 이와 유사한 사건과 자매 사건에 저희가 같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청와대와 관련된 자들 그 다음에 현 정부와 관련된 자들 이 자들에 대한 증거도 저희가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들을 법의 심판대로 세워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저희가 밝혀나갈 것입니다. 여기 기자님도 오셨지만
같은 기자라고 해서 절대 봐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검찰들이 하는 게 자기 식구 감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가 지금까지 기소가 안 되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오신 기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자기 식구 감싸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공정보도, 정의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오전에 28일인 것 같은데 일요일 오전에 제가 이 관련되는 지금 그 기사거래 의혹 일보를 제가 최초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제가 기사의 주인공인 Y 국장이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전화를 와서 혹시 뭐 좀 우리를 좀 도와줄 수는 없냐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뭘 도와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뭐 기사를 쓰지 말라든지 또는 뭐 취재를 하지 말라든지 하는 뭐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라. 해명 한번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아이디스 올리전스가 사기꾼 집단인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FX 마진 거래를 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어떤 사기꾼 집단, 범죄 집단하고 손을 잡았다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민석 변호사도 이야기했고 여기 지금 이 검찰 수사 보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14년 9월경에 이미 아이비스 홀딩스의 대표 김성훈은 유사 수신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고 2015년 6월경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지금 기사 거래 삭제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졌냐면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용에 있었던 일인데 사기꾼인지는 몰랐다. 말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보니 뭐 사기꾼이어서 우리가 뭐 보도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기사 거래와 배임 수재에 관여한 Y 국장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적어도 이 Y 국장은 제가 2001년에 입사해서 수습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02년 봄에 금융감독원으로 출입할 때 제가 선배 기자로 모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후배 기자한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그런 뭐 지금 이미 어느 언론 보도에 그 해명을 하고 있죠. 뭐 그 당시 뭐 담당 기자가 끌려가서 뭐 폭행당했던 얘기도 아니고 경찰에 연행이 되고 그걸 갖다가 뭐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마치 이거는 무슨 그 당시 지금 우리가 다 알려진 강현창 기자가 무슨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주거 침입으로 뭐 경찰에서 뭐 무슨 죄를 문책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담당 기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기자가 정말로 잠입 취재를 하기 위해서 뭐 불법적인 어떤 건 불법성이라 할 것도 없지만 그걸 갖다가 만약에 범죄 집단들이 사기꾼들이 주거 침입죄로 단죄를 한다면 나는 그런 처벌 단행 받겠다. 뭐 그것이 벌금형이 됐든 집행유예 됐든 받겠다. 그것이 기자로서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것이 기자 생활하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담당 기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의해서 뭔가 연행이 되고 그걸 갖다가 빼주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어떻게 보면 자기 소속 기자를 보호한 듯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거짓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정말 실망했고요. 제가 이 차제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자 사관학교라고는 한국으로 출신들 홍성근 뉴스원의 이백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실명 까겠습니다. 유승호, 강호병 다 서울대 출신이고 고대학교 출신이고 지금 머니터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정면 다 물러나야 됩니다. 홍성근의 장재현 사건 연루 의혹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클럽을 써서 커뮤니티 했다고 미디어오늘로부터 조롱을 받았던 그런 당사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 대국민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언론계에서 영원히 떠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자분들이 저희 쪽에 명함을 주시면은 저희가 기자방에 초대를 해서 여기 고발장이라든지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저희가 다 배포할 예정이니까
저희 기자들한테 그 명함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